김태성 이사가 생각하는 오늘 시장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업종이라든지 투자 포인트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과연 어떤 키워드를 주셨을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김태성 이사는 간단하네요. 또라고 이렇게 키워드를 주셨습니다. 또 뭡니까? 또 떨어지는 겁니까? 아니면 또 올라가는 겁니까? 또 계속 네. 좋다라는 건가요? 뭘까요, 이사님? 또 올라가는 종목이 2차 전지이기 때문에 그렇죠. 네, 아무래도 이제 2차 전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저는 계속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. 오늘도 또 올라갑니다. 그렇죠. 네. 그중에서 오늘 또 에코프로 BM 사실 어제 윗꼬리가 달리면서 자칫 위험할 수도 있었던 상황에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또 이제 새로운 뉴스가 하나 나오면서 지금 강한 시세를 내고 있는데 결국엔 배터리 양극재, 배터리 셀 이것을 넘어서 배터리 재활용 산업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그러니까 2차 전지 사업 안에서 정말 할 수 있는 좋은 이야기들은 지금 다 나오는 그러한 뉴스 속에서 굉장히 빠른 순환매 그리고 폭발적인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네. 저는 이쪽 뉴스에 이제 좀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이제는 셀이 좋다, 양극재가 좋다 이것은 크게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대신에 이 시세가 언제까지 계속 이어질 것인지가 그러니까요. 아마 많은 시청자분들의 이제 궁금증일 것 같고 만약 이 시세가 이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조정 시에 우리가 한번 강하게 관심을 가져볼 만한 이 테마는 어떤 것일까라고 고려를 해봤을 때 저는 성장성 기준으로 보면 배터리 재활용 쪽은 꾸준히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왜냐하면 일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처음에는 배터리를 만드는 데 주력을 했습니다. 특히나 배터리 성능에 더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어요. 그쵸. 하지만 이러한 시장이 계속해서 이 안정화가 되어가면서 이제는 이 배터리를 다 사용하고 나서 다시 한번 재활용할 수 있는 산업 쪽에 굉장히 많은 공룡기업들이 지금 빠르게 시장 침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우리도 여기에 꼭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. 오늘 이 폭스바겐이라고 하는 기업에서 캐나다에 첫 배터리 공장을 짓는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. 이제 이렇게 되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미국의 IRA 법안을 통해서 또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또 기업으로 발돋움하면서 또 이제 이 배터리 재활용 쪽의 시장 점유율을 또 높게 가져갈 수 있는 장점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우리나라도 에코프로 BM이 SK 에코플랜트와 SK 이제 그룹사와 이제 합작해서 유럽과 이제 이 배터리 재활용 사업을 하겠다라고 이제 MOU 각서를 또 체결한 뉴스가 오늘 나오면서 네. 굉장히 또 좋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저는 이쪽은 꼭 체크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이야기 한번 드려보면서 특히나 지금 전기차 시장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유럽은 아무래도 광물이 나오질 않습니다.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 리튬이라든지 이러한 광물이 나오고 있는 이 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그쵸. 배터리 재활용 쪽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지금 산업이 진행되고 있기에 이쪽으로 이제 시장을 진출하려고 하는 우리나라 기업들 충분히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2차 전지 또 오늘도 가고 있는데 시장이 어제 잠깐 눌렸다가 결국엔 또 시장을 이끌고 있는 게 2차 전지 쪽입니다. 과연 더 갈 수 있을지 그중에서도 김태성 이사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재활용, 배터리 재활용 관련된 산업, 유럽 쪽에서 또 관련 법안이 이제 공개가 될 타이밍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까?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. 그러면 관련해서 이 폐배터리나 배터리 재활용 관련 종목을 좀 보실 건가요? 네, 일단은 뭐 여러분들도 많이들 아실 거예요. 폐배터리 혹은 배터리 재활용하면 가장 대장주로 지금 거론이 되는 기업은 성일하이텍이다라고 좀 보시면 네. 될 것 같고 일단 성일하이텍이 왜 해당 섹터 내에 대장주로 이제 불리우냐면 전처리, 후처리 그러니까 이 배터리에서 어떠한 광물들을 추출하는 데 있는 이 모든 공정을 한 번에 다 할 수 있는 기업이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성일하이텍이 유리하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 내에서도 굉장히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고 있다.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렇기 때문에 해당 섹터 내의 대장주인 이제 성일하이텍을 네.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일단 우리나라에서 1등만 하면 안 됩니다. 지금은 미국 혹은 유럽 지역에 이제 발빠르게 진출을 해야 되는데 지금 성일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도 혹은 유럽에도 지금 공장 증설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 CRMA 혹은 IRA 이러한 이 법안에도 수혜를 좀 받아가면서 실적을 더 키워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사실 이제 이 배터리 재활용 쪽은 아직까지 엄청나게 이 개화된 산업은 아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지금 당장 돈을 크게 벌어들이고 있는 사업은 아니에요. 네. 성일하이텍도 현재 실적이 그렇게 큰 상황은 아닙니다. 하지만 지금보다 내년
혹은 내후년을 바라본다라고 한다면 훨씬 더 많은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, 성인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제 3공장 증설이 마무리가 됩니다. 그렇게 되면 가장 실적이 좋아지는 시기는 바로 24년도 1분기 혹은 2분기부터 이제 반응이 재무제표에 녹아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, 만약 그 전에 시세가 난다라고 하면 굉장히 부담스럽겠지만 최근에 이제 많이 올랐다라는 핑계로 가격적인 조정이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성일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조정 시에 천천히 분할 매수하는 것 저는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. 지난 5년에서 10년 동안은 반도체 업종을 이야기 드릴 때 아마 많은 전문가들이 조정 시에 천천히 모아가는 전략이 좋다라고 많이 말씀들을 드렸거든요. 네. 저는 이제는 조금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반도체 쪽도 여전히 좋지만 이 폐배터리 재활용 산업을 조정 시마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둔다라고 한다면 좋은 성과를 꼭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이렇게 김태성 이사는 성일 하이텍을 살펴봐야 된다. 여전히 한번 눌림을 주는가 싶더니 다시 또 가고 있는 성일하이텍인데 앞으로의 주가 흐름 체크해봐야 되겠고요. 자, 그렇다면 이렇게 또와 관련된 이 키워드 저희가 인성희 고문께도 공유를 해드렸죠. 고문님께서는 2차전지 쪽 최근의 섹터 어떻게 보시는지, 어떤 종목을 좀 보면 좋을지 좀 힌트 좀 주시죠. 뭐 2차 전지 하면 이제 에코프로인데요. 네. 이 에코프로가 진짜 어디까지 갈지. 지금 코스닥 시총 1위가 에코프로예요. 20조입니다. 에코프로 BM 10조예요. 두 회사 합쳐서 30조예요. 아, 이게 말이 이 정도까지 클 수 있는 회사인가? 이게 전체 코스닥 코스피 합쳐서 10위권이에요. 이게 카카오보다 높거든요. 네. 카카오도 분사를 많이 하긴 했지만 에코프로 여기서 더 갈까? 왜 최근에 에코프로가 에코프로 BM보다 더 강할까? 왜냐하면 에코프로 BM은 2차전지 에코에서 물적 분해서 튀어나온 회사예요. 지분율이 에코프로가 45%를 지분을 갖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대주주죠. 에코프로 BM은 전적으로 양극재 하는 회사죠. 근데 이 에코프로에 폐배터리가 들어왔어요. 이게 에코프로 CNG라는 회사가 있어요. 네. 이 회사가 양극재 관련해서 수거해서 폐배터리 활용하겠다는 거니까 이 재료가 에코프로의 겸비가 합쳐지면서 최근에 BM보다 엄청나게 빠르게 올라오고 폐배터리까지 겸비해서 실적이 좋아진다 이런 얘기거든요. 근데 그 말씀하셨지만 실적은 좀 나중일 거예요. 이 폐배터리가 올해 수거되는 개수가 한 2,300개 좀 넘는 수준인가 봐요. 근데 이게 5년 후에는 7만 개 정도 나온다 그래요. 그러니까 네. 자동차 장착됐다가 이제 수명이 보통 우리 10년 잡고 있는데 수명이 다 하는 부분이 5년 후 2027년 가면은 거의 한 7만 개 이상 나온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그러니까 어떤 그 경제권을 미리 이제 선점하는데 지금 가장 빠르게 오르는 게 에코프로, 뭐 코스모화학, 좀 전에 말씀드린 성일하이텍 이런 회사가 네. 올라가는데 그런 회사가 계속 올라가는 게 지금 여기서 계속 가능할까? 에코프로가 계속 갈 수 있을까? 현재로서는 장이 안 좋으니까 수급이 몰려요. 물린 물량도 없어요. 그냥 올리면 올라가는 거예요. 이런 데인데 장이 만약에 전체적으로 좀 좋아지고 약간 바뀐다면 그때는 좀 꺾이겠지만 현재로서는 특별한 대안 없이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저 개인적인 생각은 갖고 있어요. 그래서 네. 저는 지금 폐배터리 관련해서 종목을 저 기본적으로 안 올라간 거를 좀 찾아보고 있거든요. 네. 오늘 하나기술을 한번 봤는데요. 하나기술이 이 회사가 실적 괜찮고 국내 유일하게 제조 3사 삼성, LG, SK에 다 납품하는 회사. 그러니까 어디가 막혀도 실적에 큰 무리가 없어요. 그러니까 공평하게 다 납품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실적이 작년에 흑자로 전환을 했어요. 112억 영업이익 났어요. 그 전에 50억 적자였는데 작년에 112억 흑자를 냈고 올해 실적은 그거에 한 두 배 반. 150%가 넘는 수준에서 실적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게 가장 큰 게 그 노르웨이의 2차전지 제조사하고 21년에 무슨 체결한 게 있는데
이게 지금 파트너십이 1조 원 규모로 수주가 예상이 되는 게 있는 모양이에요. 그래서 그런 쪽에서 최근에 기사가 나오면서 올해 실적이 상당히 크게 나올 거다. 네. 그렇다면은 이 회사 가지 않겠느냐 뭐 이런 쪽에 그러고 많이 안 올랐다.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보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쪽에서 좀 봐야 되는데 이 회사가 지금 국내 최초의 그 배터리 전시회를 해, 최대 배터리 전시회를 해요. 2023 인터배터리라는 네. 이제 하는데 거기에 나온 내부의 신기술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가 자체 개발한 고체 전해질이에요. 그러니까 지금 전해질을 고체화시킨다는 게 큰 의미가 있잖아요. 그래서 그런 고체 전해질의 소재를 갖고 있고 그 배터리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한 진단 네. 시스템, 이게 방전 후에 재사용해야 되거든요.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다는 걸 새로 요번에 얘기하는 것 같아요. 기존에 하는 사업, 그다음에 대규모 수출권,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 회사가 올라갈 수 있는, 바닥에서 올라갈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냈다. 현재 시총이 4,600억이에요. 에코프로, 에코프로비에 합쳐서 30조라고 했는데 이게 시총이 지금 4,600억밖에 안 되거든요. 좀 전에 말씀드린 성일 하이텍도 1조 5천억, 네. 그다음에 코스모학도 2조가 되는데 이게 4,600억이라면 한 5,500억까지는 가지 않겠냐 해서 제 개인적으로 네. 목표가는 한 7만 5천 원까지 일단 잡아보고 한번 대응해 보시는 거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. 네, 좋습니다.